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향의 노래, 마음의 노래, 교회의 노래 가수 할미꽃 사연의 송봉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한 통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반갑습니다의 주인공 MC 김혜영입니다. 아, 김혜영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김혜영 씨하고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남북녀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어, 그렇죠. 예. 남남. 북녀. 북녀를 보니까 진짜 저 김혜영 씨 실제로 보기엔 오늘 처음인데요. 네. 정말 화면에서 볼 때보다 참 좋네요. 아, 정말요? 예, 현진우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하고 하는 것이 훨씨 좋을 것 같아요. 동료 남남. 네. 네. 저는 배우신 줄 알았어요. 아유, 저도요. 아, 배우는 배우잖아요, 또. 아, 저는 이제 워낙 연기를 전공을 했으니까. 네네. 네. 김혜영 씨는 뭐, 탤런트에다가, 만능 탤런트죠. MC면 MC, 노래면 노래. 정말 만능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예. 예. 자, 이나저나 김혜영 씨 그 이쁜 비결은 네. 과일 혹시 좋아하세요? 과일. 과일 좋아하죠.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저는요? 네. 어, 귤, 망고, 바나나, 네. 오렌지, 뭐, 어? 수박. 네. 안 좋아하는 과일이 없습니다. 저도요, 과일을 네. 좋아하는데. 네. 과일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네. 보니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과일을요, 네. 저도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갈아도 먹고 그냥 먹기도 하는데요. 네. 이 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요, 어, 그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있죠. 네.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 예.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단감은 2분의 1, 네. 1개. 그리고 귤은 1개. 네. 바나나도 2분의 1개. 이 정도 드셔야 적당량의 그 과일 섭취라고 그래요. 그렇죠. 생각보다 저는, 많이 적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그냥 날마다 과일을 이렇게 갈아다 드리고 그러는데 네. 귤을 3개. 사과 아주 통째로 하나, 단감 두 개 이렇게 많이 드리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예, 다음부터는 진짜 딱 네. 그렇게 알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예. 뭐 식사 후에 바로 드시는 과일, 예. 잠자기 전에 먹는 과일 이게 또 독약이라고 해요. 저 그때 그래요. 많이 먹었어요. 아유, 저도 그랬어요. 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과일 섭취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국 나눔 노래자랑 이렇게 우리가 건강상식을 알려드리면서 네. 한 분 한 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김혜영 씨의 멋진 목소리로 참여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드 수화기를 들고 네. ARS 060608의 1004번을 눌러주시라요. 아. 네, 거기 누르면요. 다섯 가지 참여 방법이 나옵니다. 네. 예, 노래 참여는 1번 지정곡 부르기와 2번, 아, 그리고 3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1번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예. 1번을 누르시면 9곡의 곡이 쫙 나옵니다. 네. 그중에 본인이 나 이 노래를 잘 부른다 해서 그 노래를 부르시고 어떤 곡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1절을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본인이 노래 부른 점수가 나옵니다. 네. 점수 확인하신 후에 북녀 남남, 남남 북녀와 함께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3번을 바로 누르시면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무반주 참여는 1번 그와 마찬가지 방법이니까요. 저희가 중간중간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청자 심사는 5번입니다. 5번요. 네. 네. 참여자들의 노래를 듣고 ARS 060608의 1004번 거기서 5번 예, 시청자 심사로 들어오셔서 잘 부른 참여자의 번호 못 부른 참여자 번호 누르지 마시고 잘 불렀다고 생각하는 참여자의 번호를 누른 뒤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고마운 뜻에서 심사를 네. 함께 하신 분들을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통일의 염원을 담은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죠. 시스브로 네. 공동 제품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전화로 쌓인 ARS 수익금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전액 쓰여지게 네. 되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볼까요? 네. 광주 그러죠. 북구로 갑니다. 네. 마시준님 연결하겠습니다. 모셔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마시준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성봉희 씨, 김혜영 씨,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수고하신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네, 네. 또 일일이 또 챙겨주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네. 네. 핸드폰이나 말소리가 잘 똑바로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아, 휴대폰이세요? 네. 네. 혼자 있으니까 집전화가 없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그러셨어요? 네. 오늘 김혜영 씨가 또 이렇게 함께 김혜영 씨하고는 처음 연결하신 거죠? 예. 네. 아, 제가 이거 신청을 몇 번 했거든요. 한 세 번째인가 해갖고 지금 오늘 당첨이 됐네요. 아, 그러셨구나. 아. 김혜영 씨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예, 예. 우선 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제가요. 네. 아, 천사 일도 겸. 네. 그러고 또 우선 제가 피치 못할 안타까운 제 사연이 있어서 네. 몇 달 고심 끝에 네. 예, 청피를 무릅쓰고 도저히 내 생각도 안 되기에 지금 지금 신청을 내가 했거든요. 네. 네. 어떤 사연을? 예, 제가 좀 사연 좀 몇 마디 좀 드려도 괜찮겠죠?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예. 네, 소요 시간은 한 3분 정도 되겠는데. 3분을 좀 줄여서 한 1분 30초 정도로 간단하게 줄여주시면. 제 노래는 못 불러도 괜찮겠는데. 네, 그래도 노래를 부르시는 게 원칙이니까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좀 드릴게요. 예, 예. 예. 제가요. 네. 이렇게 또 서름에 복받치시나 보다. 아이고, 내가 니가 누굴 찾고 계시는 겁니까? 예? 누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네. 생각해 보니. 네. 제가 죽어도 네. 괜찮을. 네. 우리 가정의 큰 죄인이거든요. 예. 일을 많이 졌어요. 예. 제가 나는 그냥 자살에 죽어야 할 인간인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억지로 목숨을 끊기는 좀 힘들대요. 그래서 인간은 끝맺음이 중요하다 생각 끝에 네. 제 2의 인생을 살아보자 하고 네. 중국 연변의 여자 성옥랑이라는 여자와 그 몇 년 겨적 끝에 한국에 오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내려서 손님들 전부 다 나왔는데 제일 늦게 나온 손님이 다 나오고 막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이거 사기당했구나. 돈 몇백만 원 들여서 해온 뒤 살려고 데려온 여자제 몇백만 원 들여서 해온다데 그 아차 나 사기당했구나 그러고 나는 다리 힘이 빠지고 쓰릴 뻔했거든요. 그러고 우리 아들 딸 사이 매너리 전부 갔거든요. 인천공항까지. 네. 우리 아들 딸 사이 매너리 전부 얼굴이 희노래지고 막 사이도 막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당했다고. 그래서 저는 다리 힘이 빠져서 쓰릴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예, 그때서야 터덕터덕 그도 빨리 나오면 또 된디 터덕터덕 그냥 농이 상해가 됐기 젊은 여자가 평소에 걸음도 빨리 걷는 여잔데 나오더라고요. 오. 예. 예, 그 순간 보는 순간 예. 그때부터 내가 포기가 막 힘들더라고요. 척이 떨어지고 너는 나하고 살러 나오는 여자가 아니구나 하고 아닙니다. 너는 사기치러 나오는데 그런 여자들이 많잖아요. 예, 예. 너는 사기치러 나오고 그 생각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제가 막 들고 그때부터 보기 싫어지고 막 미워지고 그래서 막 그때부터 계속 보기 싫어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한 달 정도 살면서도 계속
또 막 그 생각만 듣게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냥 구박을 막 했거든요. 구박을 막 해왔는데 그 여자도 머리가 멍청한가 어쩐가 몰라지만 진심은 모르겠지만은 나를 지가 늦게 나왔으니까 했으면 나를 달래주고 좀 뭐 같이 했으면 내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니 저를 꼭지 잘했다고 저도 빠시 막 같이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지금 현재 안 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내가 구멍을 그냥 나갔어요. 집을 나갔구나. 나가서 네, 그분을 다시 찾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네. 전화는 조심합니다. 근데 예, 찾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람을 그 의심을 하고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큰 죄악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억울하게 의심만 받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성홍란 씨라는 분에게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와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예. 나 같은 사람에게 다시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네, 돌아와 달라. 그 내가 구박을 했던 것을 네. 예, 용서해달라, 용서해. 예.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늦게 나온 것을 나 정편에 구박을 했으니까, 네. 그 내가 그 판단을 잘못하고 구박을 했다면은 내가 네. 사과를 할 테니까, 네, 네. 지금 나하고 살라고 나왔으면은, 네. 돌아와 달라고 그 뜻을 한 거예요. 잘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 잘 알았으니까요. 방송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랑 더 말씀 나누시고요. 성홍란 씨 꼭 돌아와 주시길 바라면서 추억의 소야곡 음악 들을 때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060-608-1004번 누르시고요. 5번을 네. 누르시면은 시청자 투표 참여가 됩니다. 아, 우리 그 마희주님이 잘하셨다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을 누르시고 우물 정자를 누르시면은 투표가 완료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음악 드리겠습니다. 추억의 소야곡 네, 음악 주세요. 다시 휴대폰 연결이라 좀 음질이 그렇죠. 좋지 않았죠? 네. 예. 그래도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몇 표나 받았을까요? 보여주세요. 어우, 94표 많이 나왔네요. 받으신 거예요. 네. 예. 아, 참 사연을 갖고 계시는데. 아유, 맞아요. 예,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우리 성홍란 분 예, 꼭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목이 터져라 하고 웃는 날입니다. 목요일 네. 퀴즈가 있는 날이죠. 네. 가전제품이나 음식, 장난감 등 생활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네. 위기들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그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생활 속 각종 위기 상황의 예방법을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99세까지 팔팔하게 우리 함께 네. 하자고요. 자, 9988 생활안전 퀴즈. 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구로 무거운 짐을 담아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무거운 짐을 실을 경우 무게가 쏠려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과연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네, 1번 비닐봉지, 2번 장바구니, 3번
카트. 네. 제일 위험한 거죠. 네.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네. 4번 누르신 다음에 오늘은 제가 정답을 이렇게 해서 누르길 원합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RS 060-608-1004 예,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 3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 그리고 5번 시청자 심사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참여자 만나볼까요? 예, 김혜영 씨 예쁜 목소리로 모셔주세요. 아, 예. 네. 다음 참여자. 네. 아, 이분은 즉석 참여자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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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 손봉수 선생님. 2015년도 그 을민에 돌아와서 그 예쁜 김혜영 씨가 파트너 되셔가지고 예. 올해는 아마 대박이 또 나실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라고? 아, 저는 저 예. 경기도 파주에 사는 예. 조금재입니다. 아, 조금재님. 네.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아, 임진강 신청했습니다. 요즘 뭐 임진강 이태호씨 난리 났어. 예, 전주에도 이게 부르시는 분이 계셨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임진강 네. 그 노래를 부르게 된 혹시 뭐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그 북녘당이 바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 앞에 지금 임진강이 흐르고.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아, 예. 우리 김혜영 씨는 또 임진강 그러면 또 생각나는 고향 식구들이 있으세요? 저희 고향, 저희 식구들은 다 오셨고요. 네. 예, 외가 쪽 분들, 친척 분들이 아직 남아 계셔서, 예, 항상 보고 싶고, 임진강을 바라보면서, 예, 명절 때 되면, 예,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요. 우리 아버님하고 김혜영 씨하고 대화 좀 많이 좀 나누세요. 아, 예. 뭐, 네. 저, 그 북한에서, 그, 저, 어릴 때 네. 오신 분인데, 네. 임진각 쪽에 나가보면, 그, 망배당에, 네. 그, 북쪽을 위해서, 그, 저, 정초에 가면은 제사를 또 많이 지내고, 네, 사회무시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고, 네. 사무실 가보면 참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이제 쉬고 있습니다. 예. 소시적인 어떤 일 하셨어요? 예. 아, 전에는 그냥 공직에서 좀 했습니다. 네. 아, 예.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요. 네. 아주 그 차분하시면서도 구수한 그런 이제 소리가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네. 빨리 듣고 싶네요. 네. 자, 을민연의 새해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 뭐. 가만선생이라고 네. 가정이 다 편화하고 네. 또 우리 남북이 통일이 되고 그런 게 아마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임진강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을 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060-608-1004번 누르시고 네. 5번을 누르시면 시청자 심사 참여 번호예요. 네. 아, 2번 임진강이 참 잘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임진강 음악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음악 주세요. 어디로 가고
아주 정성스럽게 부르시네요. 네. 과연 몇 표나 받으셨을까요? 보여주세요. 아이고. 오, 132표. 첫 번에 132표면 엄청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060-608-1004번 통해서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번이나 3번을 누르시면 바로 저희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화를 하는 선생님을 소개를 처음에 안 했는데 네. 풀필이 하는데 아주 그냥 작품이에요. 야, 우리 수화 선생님 천사입니다. 박종관 수화 선생님. 아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늦었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네. 우리 김혜영 씨가 또 예쁜 목소리로 모셔주세요. 네. 또 이번에도 즉석 참여자분이신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예. 이번엔 여성분이시네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전주에 사는 이지연입니다. 아, 예. 아, 지금. 혹시 몇 학년 몇 반 되셨나요? 네, 6학년 7반인데요. 아, 네. 근데 목소리는요, 3학년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TV를 켜놓으셨나요? 아니, 껐어요. 아, 껐어요? 네. 근데 목소리가 네. 보통 노래를 잘할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니, 실례지만 가정 주부로만 사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또 활동을 하십니까? 아, 오리지널 주부예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야. 네. 오리지널 주부 생활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만만치 않죠. 예. 네. 그 중에서 가장 그냥 아, 요거는 참 힘들었다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요. 아이들을 여우고 보니까요. 네. 손녀 낳기 전에는 네. 참 힘든지 몰랐는데요. 큰딸, 작은딸이 다 손녀를 봤는데요. 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큰딸, 작은딸님이 지금 일 다니시고 하면 또 이렇게 손주, 손녀를 봐주셔야 되잖아요. 아, 그러죠. 아유. 노래 제목을 어떤 거 하신다 했지, 참? 아, 저 현철의 인동초요. 인동초. 네. 예. 아, 인동초라는 노래도 또 듣지도 못하고 할 뻔했네. 남자 노래인데 그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인동초 코가 인동초 꽃이요. 네. 굉장히 강인하고 뭐 참 정겨운 꽃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아, 인동초라는 꽃이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많이 닮으셨나 보다. 인동초. 아.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김혜영 씨가 또 여쭤보는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혹시 어머니 보시기에 네.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꽃의 비유를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김혜영 씨는 인동초 같고요. 네. 송봉수 씨는 백합 같고요. 할미꽃. 할미꽃은.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꽃으로 비유해 준다는 게 뭐 특별한 네. 저는 갓꽃? 아니요, 백합꽃. 백합꽃. 네. 백합꽃. 어떤 굉장히 순수하시는 네. 것이 느껴지거든요. 예. 네. 야, 기분 좋다. 어. 우리 김혜영 씨하고 남남북녀로 만났거든요. 오늘 첫 만남인데. 네, 아유, 네. 저도 김혜영 씨 보니까 반갑네요. 그렇죠. 예. 아유, 오늘 노래 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060-608-1004번 누르시고 난 다음에 시청자 참여는 5번입니다. 네. 5번 누르시고 지금 노래 부르실 어머니가 3번이에요. 네. 3번이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3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시청자 투표가 완료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인동초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지금 부르시는 말은 그냥 노래면 네. 인동철을 아세요? 이야, 예술입니다, 예술. 네. 몇 편나 받으셨을까요? 보여주세요. 뱅, 이야. 제가 진행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대단한 표예요. 네. 와. 와,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네. 네, 165. 자, 이게 오늘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네. 김혜영 씨 다음 참가자 모셔주세요. 아니, 저는 아까 이 대본 보면서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나이가요. 네. 1학년 8반이에요. 아이고, 그러네요. 네. 이민규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네. 경기도 수원시에. 네, 네 이민규 군, 이민규 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아, 네. 엄마야, 어떻게, 정말 18살 맞으세요? 네, 18살이에요. 네. 우와. 그러면 지금 학생이세요? 네, 학생이에요. 고, 고2 정도 되겠죠? 네, 네. 고2 정도 됐어요. 네, 정도. 엄마야. 네. 근데 목소리는, 네. 목소리는 좀 이렇게 성숙돼 보인다 그럴까? 네. 네.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네. 와, 아니,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지 TV 나눔 노래 자랑에 이렇게 출연하게 됐어요? 아, 저희 할머니가 되게 네. 좋아하셔가지고. 네. 저가 할머니 생각나면은 정말, 저가 좋아하는 가수가 송봉수 네. 선생님이에요. 이야. 효자, 저가 효자. 가수가 되는 게 진짜 꿈이거든요. 가수가 꿈이세요? 네, 가수도 이야. 꿈이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청소년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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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중에 이 하고 싶은 노래가 송봉수 선배님의 할미꽃 사연. 네. 고맙습니다. 엄마야. 네, 저희 네. 어머니하고 아버지께 네. 네. 이 노래 바치겠습니다. 진짜 효자시다. 네. 기특하면 기특하죠. 아주 기특해요. 네. 네. 어떻게 18살에 네. 물론 이제 뭐 이제 고2가 됐지만 네. 예,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건 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혹시 네. 물어봐도 돼요? 네, 네, 네. 여자친구 있어요? 아, 여자친구 없어요. 네. 아니 없다 그러는 일부러 없다 그러는 건 아니죠? 아 진짜 없어요. 그러면요. 네네.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아 저요? 아 네. 저는 가정적이고 어머 성격 좋고 그래도 이왕이면 좀 예쁜 여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에요. 야, 네. 아니 18살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 다 하지? 18이라도 성숙하죠. 가정적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벌써 할머니 생각하는 정도면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학생이에요. 네. 교육이 잘 됐네. 야.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저는 꿈은 네.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네. 어머니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가수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가수도 있고 예. 연기도 자주 하고 싶고 네. 예술 계통으로 예. 더 예. 발전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야 그렇다면 네, 복지 네. TV 나눔 노래자랑에서 MC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당연히 있죠. 네. 그러면 선생님처럼 되는 게 꿈이에요. 어떤 저처럼? 네네. 예.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오디션 봐서 김혜영 선생님하고 한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유 참 대단하세요. 그래요. 가정 네. 이 효도 많이 해도 가족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어린 네. 나이인데도 네. 네 참 존경스러워요. 야 우리 김혜영 선생님이 존경스럽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꿈을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할미꽃 사연 음악 들을 때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4번입니다, 4번. 네. 4번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5번 시청자 참여고요. 네. 지금 부르실 이민규 학생 번호가 4번입니다. 네. 4번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은 투표가 완료됩니다. 네, 맞습니다. 할미꽃 사연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고2인데 네. 네. 할미꽃 사연 노래를 알까? 네. 예,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좀 처음에는 선배님하고 좀 무슨 인연이 있나 연관이 있나 연관이 전혀 모르는 제 목소리를 많이 따라하죠. 예, 예. 그러니까 할머니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전부 이렇게 송봉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예. 젊은 저는 할머니 팬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고맙습니다. 과연 몇 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셨을까요? 보여주세요. 오, 116표. 예, 116표. 많이 받으셨네요. 네. 이제 이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요. 그동안 또 많이 쌓이잖아요. 많이 또 예. 뒤바뀔 수도 있죠. 예. 예, 오늘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퀴즈가 있는 날이죠. 네. 요즘 퀴즈 보면 가전제품 통해서 이렇게 가전제품이나 음식, 장난감 이런 걸 인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네. 우리 건강을 해치는 네. 건강을 위협하는 또 각종 위기를 자처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생활 속 각종 위기 상황의 예방법을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9988 생활안전 퀴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요. 예,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구로 무거운 짐을 담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무거운 짐을 실을 경우 무게가 쏠려 중심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네. 네, 1번 비닐봉지, 2번 장바구니, 3번 카트. 네.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4번 누르신 다음에 정답을 네. 누르셔서 수화기 네. 내려놓으시면 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힌트를 좀 드린다면요. 네. 우리 드라마 촬영할 때 있잖아요. 드라마 그쵸? 촬영할 때. 예, 예, 드라마. 예. 네. 촬영하면서 촬영 끝날 때 뭐라고 하죠? 감독이? 네, 그죠? 아유, 그걸 또 알려주세요. 괜히 잘못하면 힌트. 나올 뻔했잖아요. 네, 힌트 드렸습니다. 김혜영 네. 씨가 또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재치가 또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아니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예, 참여를 예, 해서 퀴즈를 마치도록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음 분이 또 김혜영 씨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네요. 모셔주세요. 네, 다음 분요. 네. 다음 분은 네. 5번 분이죠. 네. 예, 즉석 참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야. 네. 아주 공주님 목소리 같으세요. 네, 김혜영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서울 중구 오장동 사는 박선자입니다. 네. 아, 예.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오늘요. 권진경 네. 씨의 서울 브루스. 서울 브루스. 예. 아, 오늘 아주 특이한 노래를 듣네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그냥 집에서 그냥 아. 가정주부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옆에 누가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없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나요? 아, 목소리 들으니까요. 굉장히 애교도 많으시고 예, 아주 또 수줍음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아, 목소리가 참 애때세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5학년 4반입니다. 근데 굉장히 애때세요. 저는 뭐 제 또래신 줄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네. 아, 무슨 노래를 금방 저 서울 브루스. 아, 예. 네. 서울 브루스. 네, 예. 네. 서울 브루스. 이 노래를 뭐 특별히 그 예. 이렇게 노래 교실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데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 아니시죠? 그냥 복지 TV 보면서 네. 이제 노래 나오는 거 듣고 배우고 합니다. 아니 예. 목소리가 네. 굉장히 감정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감수성이. 퀵이 나와. 예, 예. 보통 잘할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자신이 있으시니까 이제 딱 노래 나눔 노래장에 전화를 하신 거죠? 아, 그냥 노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참여를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한번 했었고요. 그냥 네. 보긴 자주 보는데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연결이 바로 됐네요. 네. 네. 그래요. 네,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요. 아, 특별히. 아, 새해는 건강하시고요. 네. 네. 복지 TV 번창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음악 들을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서울 브루스를 부르실 텐데요. 5번입니다. 5번. 그러니까 060-608-1004번 누르시고 시청자 참여 5번 누르신 다음에 지금 서울 브루스를 참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5번을 누르시고 우물정 짤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서울 브루스 음악 주세요. 주세요. 결손인 줄 알겠어요. 네. 아유, 이분도 저 서울의 부르 이 이게 아무나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죠? 어떻게 그 네. 네. 궁금하죠. 몇 표나 받았을까? 아주 예. 네. 123표. 야. 네. 오늘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오늘 상당히 점수가 많이 네. 높게 나오네요. 100표 넘는 날이 별로 드물거든요. 드물죠. 예. 야, 오늘 김혜영 씨가 네. 복 받은 날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를 네.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팍팍. 예. 예. 남남북녀가 함께하는 목요일 전국 네. 나눔 노래 자랑 함께하고 있는 김혜영 네. 송봉수의 전국 나눔 노래 자랑 여섯 번째 참가자입니다. 네. 광주 북구입니다. 임원숙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대장님. 네. 네. 잘 계시고요. 네. 그리고 김혜영 MC님. 네. 네. 예, 박동만 소아 선생님. 네. 예, 건강하십시오. 오. 아니, 근데 예. 임원수 그러시는 도대체 박종관 수아 선생님은 뒤늦게 말씀하셨는데도 보통 어르신이 아니네. 이거 다 적어 놓으셨나봐. 하하하하.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호탕하신 분 같으세요. 예, 예. 이름은 네. 여자 이름이지만. 네. 예.
아주 팔팔한 젊은 사나이입니다. 아이고. 오,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세요. 예, 예. 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 교직에 있었습니다. 교직에? 예, 예. 이야, 선생님이셨군요. 제자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아, 그렇죠. 오늘 임원숙 선생님은 이제 제자들이 눌러주는 표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아이고, 모르지요. 네. 제자들아, TV를 다 보면서 나에게. 시골에서 있어놔서요. 네. 네. 예.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고요. 네. 친구를 찾으려고 좀. 아, 예. 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오, 예. 예, 예. 이름은 박종만이고요. 아, 예. 예, 고향은 전라남도 보성읍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결혼 후에 헤어졌습니다. 네. 예, 자기가 서울, 광주로 올라오고요. 네. 예, 저도 광주로 올라오면서, 헤어졌는데요. 네. 예, 소식을 들어보니까, 페인트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 예. 예. 그리고 쌍둥이 아빠라고 그러는데요. 오. 예. 예. 송 선생님이 좀 잘 좀 예.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저 찾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아버님. 예. 아유, 그냥,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언제 그 초등학교에 계셨었어요? 예, 아니요. 그저 결혼하면서 네. 헤어졌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님. 교직에 계실 때 예. 예, 초등학교에서 교편 하셨어요? 예, 예. 네. 아, 예. 뭐 이제 걱정 없네요. 표 나오는 거는 걱정 없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박종만 선생님이라 그랬죠? 박종만 그분은 친구. 교직이 안 했던 친구입니다. 친구 페인트 하신다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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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만 우리 사장님 이 방송을 보신다면 복지TV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네. 우리 임원숙 우리 아버님을 만날 수 있게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수아 선생님 박종관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 이분을 찾으실 줄 알았네요. 그러게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분이 아니 정말 이건 네. 이상가족 맞아요. 예, 맞아요. 저거네요. 네. 애타게 그래요.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쪽으로 누르셔도 돼요. ARS 060-60. 네, 1004번 누르시고 네. 예, 친구 찾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가는 세월 부르실 텐데요. 예, 네. 제가 음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혜영 씨가 네. 누르는 시청자 참여 번호 아시죠? 예. 네. 네, ARS 060-608-1004번. 네. 예. 그리고 5번 누르시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5번. 부르신 분이 6번이니까요. 그렇죠. 6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네. 자, 가는 세월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건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더니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 못
네 머리 이대로 내 마음은 영원하리. 아유, 네, 임원숙 네. 선생님 잘하셨어요. 우리 네. 과연 제자들도 표를 보탰을 텐데 몇 표나 받았을까? 78표. 오, 네. 순전히 제자들이 아직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아, 제자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나 봐요. 공부하고 있나 봐요. 네. 네. 사회복지 의무 채널인 그 복지TV 네. 나눔 노래 자랑에서는 네. 장애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부르고 싶은 노래, 사연,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 노래 실력이 출중한 세 분께는요, 복지TV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인기상에게는 복지TV 탁상 시계를 드리고요. 아차상에게는 숙취해소 음료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예 장원 수상자에게는 홍삼 액기스를 드립니다. 네. 전화로 쌓인 ARS 수익금은요. 우리 주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께 쓰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많이 좀 참여를 해주세요. 그래요. 네. 아, 오늘 남남북녀가 함께하고 있는 목요일 전국 나눔 노래자랑 아마 현진우 씨가 이 모습 보고 좀 약이 좀 오를지도 몰라요. 네, 남남북녀라는 말을 현진우가 지난주에 말씀 안 하셨죠. 예, 당연히 예, 안 했죠. 딱 느낌이 오는데. 예. 가수들 중에도 많은 사업가 가수들도 있고 CEO 가수가 있는데 네. CEO 가수 중에 또 류기진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예. 그리고 뭐 그분 말고 또 예. CEO 가수로 성공한 사업가인데 이분이 또 봉사의 1인자고 그늘 진 곳 뭐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통해서 중앙방송도 많이 출연했던 분입니다. 네. 우리 동해 바다로 안내할 가수입니다. 동해 바다의 주인공입니다. 윤종규 CEO 가수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불타는 가슴으로 고기 빼타고 바다로 가자. 사랑하는 친구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저 넓은 바다가 부른다. 어디 영차 어디 영차 어디 영차 어디 영차 저 넓은 바다가 나를 부르네. 행복을 가득 싣고서 희망을 싣고서 노래 부르며 간다. 동해 바다 동해 바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CEO 가수 윤종규 가수의 동해 바다 아주 신납니다. 네. 많은 사랑을 해주실 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1번부터 6번까지 부르셨는데 어떻게 또 점수가 뒤바뀌었을까 궁금하죠? 네, 그렇죠. 궁금합니다. 보겠습니다. 1번 144표. 네. 2번 188표. 3번 211표. 야, 4번 137표. 네. 5번 192표입니다. 네, 6번 102표. 야, 오늘은 뭐 전부 100표가 넘었네요. 네, 전부. 예, 고루고루. 야, 200표 넘은 분 있죠. 네, 3번 200표 넘으신 그러게요. 것 같아요. 3번 노래 잘했어요. 네. 근데 김혜영 씨 궁금한 게요. 네. 이 북한에서 계실 때 발성법이라 할까? 네. 민요 발성법이면은 이 보면 양산도 같은 이렇게 왜 소프라노식이 나오잖아요. 네. 김혜영 씨는 만약에 민요를 하나 이렇게 권장한다면 어떤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요? 이제 북한 버전으로 한다면요. 네, 북한 버전. 예. 뽕 따러 가세.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야, 좀 더 들려줘요. 아, 아니, 여기까지만. 예. 이야, 그냥 막 요 온몸이 그냥. 이야, 창법이. 네. 이야. 그러니까 소리... 북한에서도 네. 예술 활동을 하셨던 거죠? 아, 저는 예, 활동을 했죠. 대학교. 배우로? 예, 예.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못했지만, 네. 예, 대학 생활을 할 때, 네. 그때도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아, 영화도 찍고, 노래도 찍고. 하고 하니까요. 아, 영화도 직접 배우로? 예, 예. 그 무대에서 이렇게 극도 하시고? 연극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만능 스타죠. 제가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영화 몇 편, 연극 몇 편을 해서 예, 좀 상도 받아봤고 했었던 경력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는 아직은 이제 특별한 상을 못 받았네요. 네, 근데 김혜영 네. 씨가 네. 궁금한 게 그 반갑습니다. 전 그거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노래는 누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불렀던 거예요? 제가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네, 진짜로요. 근데 많은 가수들이 거쳐갔어요. 많이 불렀어요. 진짜. 네.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확 나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앨범을 한국에 오자마자 그 앨범을 내면서부터 그냥 PR을 뭐 이렇게 안 했는데도 네. 막 그냥 정신없이 막 뜨고 있더라고요. 네. 그 상황에서 한 2, 3년 지나니까 다른 이제 가수들이 또 아~ 앨범을 낸 건 아니지만 다른 네. 가수들이 이제 부르면서 다니더라고요. 그 원조라고 그러지 원조. 네, 앨범은 제가 냈고요. 그럼 김혜영 선생님이구나. 네. 그럼 그거 말고 또 그런 비슷한 가요가 또 있어요. 또 히파람도 있죠. 아, 어젯밤에 이것도 사실 제가 처음에 CD를 내서 네. 앨범을 냈었는데 예, 좀 매니지먼트사하고의 어떤 계약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아. 예, 그게 이제 길정아 씨한테로 넘어간 거죠. 아, 예. 아 길정아? 예. 그러시구나. 네. 예. 이야, 어쨌든 원조님 잘 알았습니다. 원조님입니다. 예,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모셔주세요. 네. 다음 분요. 다음 분은 7번이죠? 예, 그렇죠. 7번입니다. 네. 즉석 참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봉수 씨, 네. 김혜영 씨, 서 선생님 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도 오늘 천사로 참여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네, 송봉수 씨 만나볼게요. 참 외롭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4일 만에 오늘 됐어요. 예. 날마다 했는데 안 되고요. 아이고. 예. 우리 송봉수님 팬이시군요, 어머니.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저는 화순군에 살고 있어요. 어디? 화순. 화순군. 화순. 예, 성함이. 전라남도 화순군. 그러게, 예, 성함이. 예, 예. 성함은요? 상순이에요. 예? 6학년 9반. 6학년 9반? 어머님 전함이? 예, 윤창순. 창순. 아, 윤창순님.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예, 전 물론 송봉수 선생님 좋아하니까 한미꽃 하고 싶어요. 아이고,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오늘 네, 노래 한미꽃이 두 번이나 나가네요. 그러게요. 예. 네. 사랑하니까. 네. 네. 어머니. 네. 제 노래 반갑습니다는 아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시작. 네. 해보세요. 시작.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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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네. 한국에서 한국 분들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반갑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예. 자, 우리 어머니 화순 날씨가 오늘 어떻습니까? 예, 아주 화창하고 따뜻하니 좋아요. 아, 예. 예. 어머니 거기 사시는 거기 특산물을 하나 자랑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특산물은 밤이에요. 밤이요? 밤. 예. 네. 와, 밤이구나. 밤 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머니 제일 잘하시는 거 뭐세요? 아, 밤묵도 있어요? 예, 갈아서 쪼였고 아, 달게 달지 않아요? 별로 안 달고 맛있어요. 어, 아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저는 네. 도토리하고 메밀로만 쓰는 줄 알았는데 밤도 쓰는구나. 밤도 더 맛있어요, 밤이. 아, 그래요? 그 어머니 이제 저희 한번 가면은 이게 반복 좀 한번 해주실 생각은 없어요? 좀 해드리죠. 아이고 좋다. 못부리겠어요. 네. 그럼 어머니 그 동네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한번 초청을 하세요. 경로당에 초청하면 돼요. 가도 네. 가죠. 뭐. 네. 당연히 가죠. 저, 네. 저희 남남북녀가 네. 갈 거예요. 남남북녀가 같이 네. 갈 거예요. 네. 네. 자 어머니 음악 들을 테니까 잘 불러주세요. 네, 네. 점수가 나올런가 모르겠어요. 점수. 아니 어머니 화이팅. 저기 화순 화이팅. 군민 여러분 많이 좀 눌러주세요. 한 말씀 하세요. 시작. 화순 군 민민 여러분 저 아신 분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네. 오, 예. 몇 화순 번이었죠? 군 민민 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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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좀 눌러주세요. 네. 우리 깨복쟁이 네. 친구들 응. 연순이, 응. 정자, 점순이, 점해, 응. 응. 저 푸자, 응. 점순이 다 좀 많이 좀 눌러주라. 아, 그래야 푸자도 있구나, 푸자. 야, 이름이 푸자예요? 네. 푸자도 있고, 원순이도 있고, 아. 정자도 있고, 다 있어요, 점순이, 연순이. 네, 그래요, 어머니, 그때는. 어머니 번호가 7번이에요. 7번 많이 눌러달라고 얘기하세요. 네, 7번. 내가 네. 7번이니까 내 거 번호 많이 좀 눌러줘. 네. 자, 예. 네. ARS 060608의 1004번, 예, 5번 시청자 심사, 예, 그걸 번호를 누르시고요. 거기 들어가서, 아, 이 사람 너무 노래 잘한다. 7번 분이 노래 잘한다. 하면 네. 여러분들 7번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 완료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음악 네.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제가 듣기로 아주 참 잘 부르셨는데 몇 편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보여주세요. 요 56표. 야, 156표가 아니고 56표. 756표예요. 7번이 756표. 예, 점자야, 부자야. 아, 부자야. 네, 순자야. 많이 안 눌렀나 보다. 이럴 거야 아마.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네. 분 참가번호 8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아, 전북 익산의 김태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주 좋아 보이시는데.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네. 아, 유리벽사랑이요. 야, 유리벽사랑. 네, 목소리 처음에 딱 나오시는데 박진도 씨가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네. 그래요. 혹시 박진도 씨랑 무슨 아시는 사이는 아니세요? 예,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박진도 씨. 예. 예. 박진도 우리 씨 같은데. 송봉수 씨 노래도 네. 좋아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뭐, 그 목소리 버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특별히 나눔 노래자랑 통해서 내가 요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나눔 노래자랑을 통해서 네. 그, 또 그 전화를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게 네. 좋고 네. 그, 또 전국에서 많은 그 시청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그, 그 나눔이 또 이루어지고 네. 좋은 일에 사용은 다 하니까 네. 많은 그 참여를 바라고 네. 저도 여러 번 지금 시도를 했는데 오늘 예. 연결이 됐네요. 아유,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목소리로 유리벽사랑을 어떻게 부를까 궁금하니까요. 바로 예. 음악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음악 네.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ARS 606 예, 060에 608 1004번 네. 누르시고 예, 5번 시청자 심사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예, 8번이죠. 네. 예. 8번 노래 잘하신다 하면 8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예, 내려놓으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예.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되는 거예요? 아니, 이야, 박진 것 어떻게 같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박진도 씨가 아니세요? 어? 박진도 씨보다 더? 이렇게 하면 저는 박진도 씨랑 되게 친한데. 오, 친해도 뭐 더 잘 네. 부르는 건 더 잘 부르는 건 본인. 너무 잘 부르셨어요. 오, 야, 진짜 네, 저랑 송봉수 선배님이 네. 지금 네. 입을 못 다물고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우리 길을 지금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네. 자, 보여주세요. 153표 이제 점점 올라온다. 이야, 예. 예, 200표 넘으실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또 바로 모실 분이 또 궁금해지죠. 네, 모셔보세요. 참가 번호 아 이분도 또 네, 9번입니다. 네, 임순기님 네. 전북 김제시에 사시는 임순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또 유리벽사랑이네. 예예. 이야. 박진호 씨 유리벽사랑 참. 지금 유리벽사랑 들어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평가? 잘 부르시네요. 그죠? 오, 예. 그런데 지금 임순기님 딱 보니까. 예. 뭐 당당하신 거 보니까 나는 내 개성대로 부르지 걱정 없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불러봐야 알겠죠. 그렇죠. 예. 노래 이야. 혹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아, 그저 뭐 요즘에 좀 유행되는 노래 같아서 네. 불러봅니다 한번. 네. 예. 어떤 이런 가슴 아픈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제 나이 먹었는데요. 뭐 젊어서야 물론 이제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나이 먹어서. 네. 소시적 꿈은 어떤 게 꿈이었어요? 소시적에. 예, 꿈은 뭐 이제 가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네. 이제 저는 바로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 네. 유리벽 사랑을 해서 전에 부르신 분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다음 분은 저 곡목 바꿔도 안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유리벽 사랑을 고집하는 거 보면 기대를 해볼 만한 거야.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바로 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볼 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내해 주세요. 네. ARS 060-608에 1004번 누르시고, 예, 5번 시청자 심사 예, 누르시고, 예, 거기서 9번이죠. 네. 예, 9번 누르고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 완료됩니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신 어른이 이 정도 부르시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야, 몇 표나 받았을까요? 보여주세요. 117표. 117표. 많이 야, 받으신 거예요. 이제 뭐 진짜. 점점 돼. 예. 그런데요. 이 나눔 노래 자랑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 박진도 씨 노래 나오는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네. 대부분 다 노래를 정확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노래에 또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노래가 수준 있는 노래를 들고 나온다 이거죠. 네. 예. 김혜영 씨하고 박진도 씨하고 친하죠. 아주 친하죠. 그럼 한번 박진도 씨 한번 불러보래요? 불러보라고요? 네. 불러보세요. 한번. 박진도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봐요. 박진도 씨예요. 아니 정말 오라버니 맞으세요?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선배님도, 형님도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고. 아유, 예, 예. 우리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예.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말 복지TV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한때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참 재밌게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그래도 팬가족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복지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 이러면 안 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 노래 많이 사랑해줘야만이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비결. 그런데요, 박진도 씨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 있어. 지금은 안 하지만이 아니라 지금은 못 하지만이지. 왜냐면 워낙 떴어요. 워낙 떴어요. 똑똑한 여자, 야간열차, 유리벽. 유리벽 사랑은 국민가요가 됐어요. 완전. 아유, 우리 곡기팀 나눔 노래자랑 덕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네. 나눔 노래자랑은 시간되므로 봐요. 네. 집에 있을 때. 네. 밖에 없고 집에 있을 때나 이렇게 있으면 항상 틀어놓고 보면. 네.
아, 우리 참 너무나 그 이 서민적인 방송이고 맞아요. 사람 냄새가 나는 방송이란 말이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많이 살아가면서 많이 배울 점이 많다라는 거를 네. 느끼고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예. 네. 오늘 김혜영 씨가 두 번째 출연하시는데요. 김혜영 씨에게 축하의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우리 김혜영 씨는 마음도 착하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지TV의 나눔 노래자랑 MC를 사회를 좀 보고 싶어. 네. 한번 봤으면 하고 싶어 하는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환영할 거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혜영씨 화이팅하고, 좋은 노래로 또 올해 대박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오라버니가, 이 오라버니가 네. 그렇게 빌고, 네. 형님께도 내가 네. 또 잘 되길 또 대박나게 형님께도 또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라버니. 그런데 한,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그 아직은 못 봤는데. 아직 못 봤. 오늘 문이 아직 들어가네. 오늘 지금 내가 고속도로 해 가지고 또 고흥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행사가 있구나.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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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버니. 네. 다음 네. 주쯤 김혜영 네. 씨하고 한번 네. 시간 내서 한번 하세요. 한번 아, 여기 나가시면 네. 안 될까요? 자, 내가 네. 꼭 보도록 하겠고 네. 우리 형님은 또 우리 안 믿고 사랑 네. 어머니 정말 네. 그 네. 대박 났단 말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노래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혜영 씨는 지금 타이틀곡이 뭐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여러분이 좋은 곡 좀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알았어요. 노래 좀 내가, 예. 내가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고. 예. 올 4월 달쯤 되면은 저도 신곡이 나올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때. 네. 네. 우리 국민 가수 박진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박진도 씨 화이팅.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많이 들어 우리 혜영 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 네. TV 나눔 노래자랑 화이팅. 화이팅. 네, 이렇게 박진도 씨와 또 연결을 해봤는데요. 네. 참 소탈하고, 네. 예, 그냥 아무데나 앉으면 서민적이고,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분 또 만나봐야 되겠죠? 그렇죠. 참가번호 10번입니다. 네. 김혜영 씨 모셔주세요. 네, 10번. 네, 직접 참여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아,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 26살이에요. 네? 26살이요. 26? 아니, 네. 저는 16살인 줄. 그러게. 아니,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수원에 살고 있는 이지윤입니다. 아이, 오늘 수원이 난리네. 아까도 네. 수원이고.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저 홍진영의 산다는 건 부르려고요. 산다는 건. 예, 네. 이 노래도 참 좋더라고요. 네. 김혜영 언니하고 이제 나랑. 아니 26살. 아우, 남자친구 있어요? 네,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이 노래 너무 좋아하셔서 네, 불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금방 네. 이름이 이지윤. 이지인? 이지윤이요. 아, 이지윤? 네. 아, 우리 지윤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 예. 교수의 혹시 꿈이 있어요? 네네. 선생님이 꿈이에요. 이야, 대단하다. 네. 아, 네. 역시 최고입니다, 최고. 네, 감사합니다. 공부를 참 잘했나봐요. 예. 남자친구, 어머님이 이 노래를 좋아한다니까 기대해볼 만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요. 아니, 당신 어머님이 좋아한다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참 그 어머님이 좀 서운하겠다. 남자친구 엄마가 좋아한다. 아니,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왜냐면요. 네. 저도 5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오,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커서, 만약에 그 아들 여자친구가. 보면? 우리, 뭐지, 희성이 어머니, 희성 씨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말 된다. 네, 말 된다. 네. 네, 자, 음악 들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내해 주세요. 네.
ARS 060608에 1004번 누르시고 거기 5번 예 심사 예 거기 이제 번호를 누르시고 나서 여기에 10번 네 번호를 또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지금 부르시는 분은 10번입니다. 10번 네. 누르시고 우물정자입니다. 네. 음악 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보여 주세요. 136표 많이 나왔네요. 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참가 번호 11번 연결합니다. 네. 수원이네 여기도 역시 진승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어머니.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아, 집에 계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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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잘 들리세요? 네. 어머니 휴대폰이기 때문에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할 때는 예. 음악을 먼저 빨리 들여서 노래 부르는 게 좋겠죠?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머니? 할 말은 없어요. 제가요. 네. 노래는 좋아하는데 잘 네. 못해요. 아 예. 네, 잘 못하는데요. 네. 노래 하기 전에 네. 나 좀 노래가락을 조금 하고 싶은데. 아 하세요. 시작. 해도 돼요? 하세요, 네. 하세요. 시작. 한 평생 허덕이면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 밤소를 한번 아유 예. 아유 잘하셨어요. 예. 자 어머니, 한강 말았어요. 한강 음악 들을 테니까 먼저 노래 네. 불러주세요. 네. 자, 안내해 주세요. 우리 네. ARS 060608에 1004번 누르시고 예, 5번 누르신 다음에 예, 여기에 11번 누르시고 또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 완료됩니다. 네, 11번입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아, 57표. 이 어머님이 이런 한강을 부르기 예상이 아니라 한평생 어덜기면서 남은 것이 그 무엇인가 탐소하라 건방 덤벙 매양일 줄만 알았더니 야속한 무정세월이 이내 청춘만 아사갔네. 자, 여기까지 제가 대신 불러드렸어요. 자, 네. 오늘 마지막 번호입니다. 참가 번호 12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부산입니다. 네, 전화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김기복. 네. 김기복님. 네. 네, 혹시 몇 학년 몇 반이신가요? 나이가 많습니다. 네. 네. 자, 아버님 역시... 어떤 노래 네. 불러주시겠어요? 6학년이시죠? 예? 네? 6학년이시죠? 예, 네, 6학년입니다. 6학년. 네. 아버님 노래 제목? 그쪽에 성문수님 그 저기 그 네. CD 한 개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더래요. 안 왔어요? 예. 예, 예.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예. 오늘 노래는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 안동역에서 한번 불러볼까 싶어요. 안동역에서. 예. 네. 안동역에서. 아버님 혹시 금방 어디 사신다고 그랬죠? 부산, 부산. 아, 부산에 사신다고 네. 그랬는데 안동에 사시는 것도 아닌데. 네. 네. 아버님. 예. 예. 지금은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요. 네. 좀 쉬고 있습니다. 아, 쉬고 계시구나. 네. 예. 네. 예전에, 자, 뭐, 예. 네. 특별히 아버님 뭐 오늘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노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안동역에서. 네, 네. 자, 안동역에서 음악 들을 테니까요.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네. 기다려주세요. 네. ARS 060608에 1004번 누르시고 5번 시청자 심사 누르시고 예 거기에 12번 참여자 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심사가 오케이 완료됩니다. 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하셨습니다. 김혜영 씨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참 이렇게 사랑 나눔을 많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네. 생활 속의 위기 상황의 예방법 예. 우리가 퀴즈를 많이 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9988 99세까지 88하게 네. 예, 우리 9988 생활 안전 퀴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구로 무거운 짐을 담아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무거운 짐을 실을 경우 무게가 쏠려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네, 네. 1번 비닐봉지, 2번 장바구니, 네. 3번 김혜영 씨가 아까 알려드린 카트 네. 답 나왔잖아요. 정답 아시는 분 060-608-1004번 누르시고 4번 누르신 다음에 정답을 눈으로 이렇게 세 손으로 같이 누르세요.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2분 노래 다 들어봤어요. 벌써 12분 다 들었나요? 예. 네. 오늘 예, 뮤직비디오 하나 한편 볼 텐데요. 네. 오세요 라는 노래로 내서 많은 네.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우리 오세요의 가수 송희라 양의 뮤직비디오 함께 보겠습니다. 뮤직 큐! 네. 송봉수 씨 친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딸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엄마야.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노래도 네, 네. 상큼하게 잘하지? 그 한국무용을 전공했는데 가수를 하겠다고 저래서. 네. 네. 어쨌든 거기까지고. 자, 1번부터 12번까지 네. 집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1번 193표. 오. 2번 237표. 3번 248표, 4번 159표, 5번 251표, 6번 125표, 야, 네. 7번 74표, 8번 268표.
9번 135표, 10번 191표, 11번 78표, 12번 66표입니다. 야, 오늘 200표가 많이 넘었네요. 이제 뭐 윤곽은 대충 나왔죠. 네. 잠시 후에 시상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또 퀴즈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퀴즈 문제는 이 문제였습니다. 네. 네. 정답은 3번 카트였습니다. 네. 네. MC들의 사인 CD 받을 세 분 발표합니다. 먼저 010-6652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061-8552번 축하드립니다. 031-3237번 축하드립니다. 와. 자, 이어서 오늘 시청자 투표 참여하셨는데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가 통일의 염원을 담은 네. 개성공단에서 만든 시스브로 공동 제품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립니다. 네. 보여주세요. 010-5908번 축하드립니다. 010-0380 축하드립니다. 031-2938번 축하드립니다. 010-0885번님 축하드립니다. 027331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드디어 시상식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월말 결선보다 더 잘했어요. 네. 연말 결선 같습니다. 먼저 복지TV 탁상시계를 받으실 인기상을 발표합니다. 인기상! 오! 축하드립니다. 예. 이어서 숙취 해소 음료를 받으실 오늘의 아차상 5번 박찬자님 축하드립니다. 야, 오늘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자, 드디어 오늘의 장원이죠. 네. 홍삼 액기스를 받으시면서 월말 결선에 나가실 티켓을 또 거머쥐신 분입니다. 네. 오늘의 장원. 우와, 8번 김태훈님 축하드립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네, 받으실 만해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잘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받으실 줄 알았어요. 아, 그러세요? 우리 김혜영 네. 씨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네. 인사 제대로 못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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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니,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혹시 직업이 가수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니, 사실대로. 아닙니다. 사실대로. 저 네? 그 네, 옷 만드는 그 작업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예예. 예. 양복. 예예. 예. 그러면 아, 요즘도 이렇게 직접 양복점이라나요? 예, 예. 양복 일반 이제 캐주얼 옷 같은 거. 예예. 예. 이런 거 이렇게 예, 사이즈라고 하나요? 네. 그, 네. 체형이 좀 저기 그 좀 사 입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은 네. 맞춰 입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네, 예. 저 아셨죠 예. 좀 잠시 앵콜 속에서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예. 아, 오늘 노래 잘했습니다 아 김혜영 씨 어땠어요 네. 아 정말 두 번째로 네. 지금 하는 건데요 네, 네 오늘 또 성봉수습이라 하니까 네. 굉장히 또 긴 아니 색달라요 네 그리고 아주 네. 편하고 나유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행복했던 게 남남북녀로 함께 했다는 사실 네. 이것만 마음에 두고 담아갑니다 네. 그리고 과일 말씀하셨지만 네. 적당하게 드셔야 돼요. 어, 맞아요. 네. 저도 놀랬는데요. 네. 예, 저도 집에 가서 꼭 그렇게 먹을 거예요. 단감 2분의 1개, 네. 그리고 귤 하나, 그리고 바나나 2분의 1개.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모님께 네. 용돈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예. 네. 네. 정말 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목요일 오늘 네. 준비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복지 TV는 많은 소외된 가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의 네.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유만 가니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슬픈 사랑 어머.